아, 본인의 옷을 입었습니다. 본인의 옷을 입었어요. 아, 창한다는 친구예요? 아, 기대된다. 영현 씨가 나왔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과연 어떤 무대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, 포인트가 있습니까? 오마주 포인트가 뭡니까, 붐 씨?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옷 입은 것 같아요. 오마주는 사실 옷에 있지 않습니다. 어? 어디에 있죠? 제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선생님처럼 좀 닮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얼굴 오마주예요? 잠깐만,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, 그러니까 음색적으로, 음색적으로 좀 그래서 약간 네. 보이스 컬러 네, 좀 중후하고 중후한 그 보이스 네. 컬러가 있잖아요. 네네네. 네.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허스키한 네.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약간 저음이기도 하고. 아, 비슷해. 와우. 몇 년도로 한번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? 이때는 1979년입니다. 79년입니다. 와, 79년. 난 없다. 제목은 봄비 가져왔습니다. 봄비. 봄비 명곡이지. 아, 봄비는요. 봄비는 진짜 많은 가수들이 이제 불렀잖아요. 드라마 주제가요. 네, 드라마 주제가도 하고 후배들도 커버를 엄청 많이 했는데. 그래서 조금 봄비를 한국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. 그렇지. 내 이럴 줄 알았어. 그렇지. 영현 씨 무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봄비 속에 떠나 사랑 봄비 속에 떠나 사랑 독보적이야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네 봄비가 되어 돌아온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야 이거 완전 자기 스타일이잖아 완전 말 끝내버렸냐? 부럽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. 저 딱 한복을 입으면 바뀌네 사람이. 저희가 그 고영렬 씨의 장르가 이런 장르라는 걸 알려지기 위해서 한복을 입은 줄 알았는데 네. 아 이유가 있었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두 손 두 발 일단 다 들었고요. 예. 발은 안 들었잖아요. 들어오는 예. 즉시 제가 물어봤어요. 예. 호랑이랑 싸워서 이겼냐고. 왜요? 아니 이미 그러니까 기운이. 포스가 기운이. 와, 마치 호랑이가 왜 이렇게 포효하듯이. 네. 그 기운이 느껴졌대요 네. 멤버들이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네
모습을 처음 본 게 영열의 중3 때. 제가 때.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회장에서 만났어요. 네. 그때는 진짜 아기 호랑이 같았다면 지금은 뭔가 괴물이 돼가지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 같아서 막 압도당했어요. 무대에 압도당했다. 자, 어떻게 들었습니까? 잘 들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근데 저분은 지금 보니까는 지분비 만들었어. 본인 걸로 그냥 해석이 다 됐어요. 그래서 이거를 슬픈 거는 막 흐느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냥 온몸에서 다 흘러나왔고 맞아. 연기와 노래가 합쳐져서 뮤지컬 같이요. 저는 가슴에 다 젖어서 저는 정말 100점을 주고 싶은데 그것까지 하겠습니다. 힘이